제발요. 제발 우리 아빠 몸 안에 귀신 좀 떼주세요. 딸, 예배 끝났다. 이제 갈까? 네. 귀신은 두 종류로 나뉜다. 내 눈에 보이는 귀신과 보이지 않는 귀신. 신기하게도 내 눈엔 무언가에 빙의된 귀신은 보이지 않는다. 나는 어제보다 멋있다. 이런 나를 칭찬한다. 저 자식, 로봇 최초로 귀신이 씌인 게 분명해. 어? 현장 검거 완료. 아이고, 갖고 싶으면 아빠한테 말을 하지. 물건 값은 25,000원인데 훔친 물건은 두 배로 변상 50,000원입니다. 50,000원? 선영아, 다음부터는 아빠한테 사주세요 말하는 거야. 여기 있습니다. 잘못했어요. 철원에는 혼 좀 놔야 돼. 무슨 일이시죠? 구조대 출동, 구조대 출동, 구조 신호가 들렸습니다. 아,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려서요. 아이, 건강 박수 좀 치느라. 선영아? 꼬마 도둑님, 괜찮으십니까? 아, 죄송합니다. 저희 영업 끝났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선영아? 아저씨, 이거 환불해주세요. 어? 참, 새벽한 물건 환불시키는 아빠는 또 처음이네. 참 잘 쪼개시네요. 뭐야? 저도 한쪽에 맙니다.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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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요물이네. 아빠, 여기. 야, 그럼 저 꼬마 따라가야 돼. 봐. 주인님, 꼬마 도둑에게도 사례금을 받으실 겁니까? 너 날 너무 돈미새로 본다. 애기한테 어떻게 받냐? 아빠한테 빙의됐으니 아빠한테 받아야지. 돈 한 세, 돈 한 세, 돈에 환장한 새끼. 야! 포착, 포착, 세상에 이런 일이. 딱 봐도 맞네. 귀신 씌인 거 맞지? 지금 거리상 심령 에너지 감지는 안 됩니다. 야! 아빠가 말했지. 너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아빠는 천사가 될 수도 악마가 될 수도 있다고. 제발요, 제발. 하느님, 아빠 귀신 좀 빼주세요. 아이씨, 너야말로 네 몸속에 있는 마귀를 빼주마. 몽둥이 어딨어? 아! 그만해, 이 잡귀놈아. 너네 뭐야? 어떻게 들어왔어? 아까 보니까 천사 누르고 들어가더만 왜 안 돼? 주인님. 꺼져! 안 꺼져! 꺼져야 될 건 너다. 그럼 빨리 끝내자. 가라! 일렉트릭 쇼크! 심령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습니다. 뭐? 그냥 사람입니다. 니들! 아니 니랑 철대게! 단단히 각오해! 이거 가택 침입죄다! 미쳤냐? 너... 얘 도둑이라고 데리고 온 건 너야. 니도 애 혼내주길 원한 거 아냐? 아휴, 어떻게 도망간 애미나 딸이나 맞을 집만 골라. 개자식, 그러고도 네가 아빠야? 비켜. 감정 수치 과다. 진정하십시오. 비켜! 당신 아저씨도 귀신이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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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왜 기억이 안 나? 다 나는데. 내가 잡았잖아. 아무튼 그 인간 구치소 들어가고 잘 됐네. 애기만 안 됐다야. 그래서 48,000원짜리 공주인형과 50,000원짜리 과자 세트를 선물로 보내주었습니다. 선물? 너 돈 없잖아. 저는 없지만 주인님 카드엔 있었습니다. 뭐? 야, 미쳤어? 일로와. 분해해서 로봇 청소기 만들어버릴 거야. 이상하다. 흥분했는데 이상이 없다. 그때의 주인님은 누구였을까? 찾았습니다. 천생견분 열쇠의 행보.